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느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처럼 매일매일 마주하는 저희의 결점, 두려움, 악과 타협하는 무능함.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요르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리 멀리 있는 곳도 아니며 혼자서도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주님께 신뢰하고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감사드립시다. 시작 성가는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스를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보시는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주여, 나는 언제나 주의 집을 그리오니 언제나 주의 깃이 나의 요람이로소이다.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나의 갈 곳은 주의 집이요. 온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그리운 것은 주의 집이니이다. 이 땅에서 주 외에 바랄 것이 무엇이며 하늘에 선들 무엇이오리까? 나 이 세상에 난 것이 주를 위해 드림이니 내 일생에 주의 뜻을 받들고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림이로소이다. 내 일생의 원이 이것이오니 영원하도록 주당에 거함이로소이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다친 마음에서 저를 낫게 하시고 악과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담대함을 칭찬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은 당신 구원의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느님 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자들의 배반으로 아들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 길에서 아들 예수님과 마주할 때 신앙의 어머니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차디찬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천한 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모 어머니의 삶을 따라 저희 또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 구원의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순교자들의 어머니 중에서 김대건, 최양업과 함께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최방제 프란치스코의 모친 황안나 어머니를 기억해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타난 최방제에 대한 기록은 1838년 갑자기 열병에 걸려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예수를 부르면서 깊이 잠들게 되었다라고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신부의 서한에서는 최야고보와 황안나의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 그의 부모님의 본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방제의 신학교 생활과 신앙,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황 안나는 슬하에 삼남을 두었는데 1837년에 막내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를 먼저 보내고 병인 박해 때에는 큰아들 최수요한과 둘째 아들 최형 베드로를 차례로 하느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때문에 잃고 자식들 모두를 잃었음에도 자식들이 목숨 바쳐 지켜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최방제 어머니 황 안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미 품도 아닌 멀고도 먼 이역만리 타지에서 어린 최방제는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이며 얼마나 조선 땅이 그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15세 막내 아들의 죽은 시신이라도 어미 가슴에서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었을 어머니 황 안나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아들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당신 이어서 성체의 강복이 있겠습니다. 성체의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1번 지존하신 성체입니다. 지존하신 성체 앞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좌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번제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237번 주 예수 어머니입니다. 주 예수 어머니신 우리 성모 마리아 주의 뜻을 따른 성모 찬미 받으옵소서. 참된 사랑 깊은 겸손 보여주신 성모여 세상 모든